출출한데 뭐 맛있는 거 없나? 삼양라면 밥하고 만두가 있었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끄고 새롭게 출시된 삼양라면 오리지널 밥과 삼양라면 오리지널 만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의 패키지를 똑같이 디자인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먼저 오리지널 밥부터 보여드릴게요. 냉동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고 간편한 개별 포장으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0% 신동체살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뒷면을 보시면 두 가지 조리법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 조리법과 프라이팬 조리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라면 오리지널 만두. 역시 냉동 보관이고요. 전자레인지 조리와 에어프라이 조리가 가능합니다. 뒷면을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조리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만두, 찐만두, 전자레인지 조리, 에어프라이 조리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두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삼양라면 오리지널 만두는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이 그대로 들어간 만두인데요. 100% 국내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하고 담백한 풍미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오리지널 밥. 왠지 색상이 라면 색상과 비슷한 것 같죠? 보시면 이렇게 면발이 들어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조리해 보도록 할까요? 뚜껑을 딱 덮어서 전자레인지로 실덕! 3분 30초 만에 완성된 삼양라면 오리지널 밥이에요. 조금 더 근사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 집 텃밭에서 키우는 토마토와 상추를 좀 곁들여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에다 밥을 넣어서 보면 너무나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다음엔 만두. 180도에서 13분. 짠! 13분이 아니라 한 11분 정도에 한번 열어봤는데 노릇하게 구워져서 접시에 담아보기로 했어요. 후다닥 완성된 삼양라면 오리지널 밥과 오리지널 만두. 나름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었죠? 빨리 먹어보도록 할까요? 삼양라면 오리지널 밥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라면 면발이 들어있어요. 면발 들어있고 수프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 햄,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계란 스크램블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신동진쌀을 써서 이렇게 고슬고슬해요. 밥이. 그다음에 면이 들어가 있는데도 약간 퍼지는 느낌 아니고요. 감칠맛이 정말 예술인데요. 삼양라면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잘 모르는데 씹다 보면 삼양라면의 맛이 납니다. 와, 라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마니아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간도 딱 좋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너무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두도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가 통통하죠? 해맑라면 오리지널 만두.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서 겉에가 바삭하게 되었을 텐데요. 입천장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야 돼요. 겉에 바삭하고 속이 되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만두에 비해서 간이 좀 돼 있는, 아무래도 삼양라면 맛이 들어가 있으니까 간이 좀 돼 있어서 간장을 곁들이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짭조름하니까 맥주 한 잔으로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삼양라면 오리지널 밥하고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